우크라 전격 작전, 곧장 중대본 회의. 우크라이나에 깜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귀국했습니다. 곧바로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도 참석을 했는데요. 그 장면 함께 보시죠.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의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됩니다. 특히 구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. 내일에도 또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. 기후변화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늘상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를 해야지 이거를 이상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. 대통령이 오늘 아침 귀국하고 곧바로 중대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집중적인 대처를 주문한 겁니다. 윤 대통령 이런 조치도 지시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군경 등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라고 언급했고요.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라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. 수요일까지 비가 내릴 것이다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내일도 이제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다. 또 추가 피해가 없도록 정말이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중대본 회의를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점들을 강조했습니다.